대신에 그 뒷정리 좀 잘 좀 하고 근무 단속만 잘 하고 나가. 그래. 응. 자식 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단 모양. 아유, 소화제 갖고 안 되려나? 그 어른 노릇 다, 그 노릇 하기도 힘드네. 너무 귀엽더라. 아니 무엇보다도 은하가 밝고 편안해 보였어. 은하도 지민을 좋아해. 저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 녀석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? 좋은 친구로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다. 참, 우리 신혼여행 어떡하지? 어떡하긴 당연히 생략이지. 신혼여행을 생략하자고? 정신 차려. 네가 지금 신혼여행 가고 할 새가 어딨어? 조금 있으면 D-100일에 들어갈 텐데. 아니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아, 신혼여행 생략하는 건 말이 안 되지. 대신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반대 안 할 거지? 뭐 일단 들어보자. 반대 안 하겠다고 약속해야 얘기해 줄 거야. 아 몰라.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할 거야. 그럼 말 안 해. 너 혼자 신혼여행 가든 구혼여행 가든 네 마음대로 해. 오늘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해소했다. 덕분에 나까지. 무영이 오빠랑 지수 언니 잘 어울리지? 몇 년 뒤에 우리 모습 보는 것 같더라. 몇 년 뒤? 그때까지도 우리가 서로 알고 있을까? 에이,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릴 거야. 가만 보면 넌 한 가지에 빠지면 그냥 푹 빠져버리는 것 같아. 맞지? 아마도 그렇겠지? 내일이라도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길지 어떻게 알아. 그럼 나 같은 건 잊어버릴 거야. 그런가? 분명히 그럴 거야. 좋아. 그럼 내일 아침 일어나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자. 내일은 항상 있어. 그럼 난 오늘이 좋아. 너하고 같이 있는 오늘 말이야. 내일 같은 거 기다리지 말고 항상 오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뭐. 그래도 내일은 올 거야. 아, 뭐야. 내가 그렇게 귀찮아? 성가셔? 내가 같이 있는 게 싫어? 왜 화를 내고 그래?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그렇지. 알았어, 안 할게. 그냥 해본 소린데 삐치기는? 나 화내니까 무섭지. 그래, 무서워. 그럼 나 화나게 하지 마. 들어가. 지하철 안에서 졸지 마. 지난번에 졸다가 내릴 때 놓쳤다며. 걱정 마. 오늘 안 줄게. 들어가. 엄마, 나왔어.
간식 냉장고에서 알아서 챙겨 먹고 엄마 깨우지 마. 아가씨는 결혼 한번 간단하게 하네요. 짜파할 게 뭐 있어요. 미나 잠들었어? 네. 자, 세탁기 갑시다. 고마워, 오빠. 고마워요, 언니. 잘 찍게요. 이제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냐?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야? 생략하기로 했어요. 말도 안... 신혼여행을 생략하는 법이 어딨어. 선생님, 신혼여행 근사한 대로 우리가 보내줘요. 그래, 신혼여행 생략하는 건 좀 너무했다. 우리가 보내줄게. 아니에요. 우영이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. 결혼식 끝나고 호텔에서 하룻밤만 잘 거예요. 우영이 시간 없어요. 아가씨 참 이상해요. 왜 그렇게 무영 씨 사정만 봐줘요? 무영 씨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어떻게 자기 입장만 내세워서 모든 아가씨가 양보하게 만들어요. 아 그래, 그건 좀 너무한다.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갔다 와. 내년에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유럽 배낭여행 가기로 했어. 대학 다닐 때 배낭여행 못 간 게 늘 아쉬웠는데 무영이하고 같이 가게 돼서 잘 됐지 뭐. 대학만 들어가면 무영이도 홀가분할 거야. 그래도 신혼여행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결혼 1주년도 의미가 있죠. 정말 그렇게 결정했어? 네. 그래, 둘이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더 이상 말 안 하마. 아참, 주례는? 아, 그건 아직 결정 못했는데요. 근데 무영이한테 주례 써줄 만한 은사가 계시나? 보통 대학 은사한테 많이 부탁하는데. 윤학장님 어떠냐? 아 그래, 윤학장님이 하시면 되겠다. 저희들이야 영광이죠. 그래 그럼, 저 형님하고 내가 윤학장님한테 정식으로 부탁해 볼게. 무영이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우리 무영인 수다스러운 남자아이가 들려나 보다. 눈만 맞춰주면 쉴 새 없이 옹알이를 한다. 우리 무영인 아마 키가 엄청 클 것 같다. 이제 3개월인데도 다른 아이에 비해서 다리가 길다. 무영아,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야 한다. 혼자서 무영이 돌사진을 찍었다. 무영이를 웃게 만드느라 사진관 아저씨랑 진땀을 뺐다. 아무것도 모르고 웃는 무영이를 보다 보니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. 우리 무영이는 웃을 때가 제일 잘생겼다. 그래, 무영아, 우린 괜찮을 거야. 아빠 없이도 엄마가 널 잘 키울 수 있을 거야.